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장 마칠 때까지 좀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리아 FP의 김성환 팀장, 이데일리온의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성환 팀장님부터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영풍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영풍이 이제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과 이 사업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그 경북 김천에 소재한 그 생산 거점에서 다음 달부터 이 건식 리사이클링 방식에 최적화된 원료 이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라고 하죠. 예, 세계 최초로 이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를 생산하게 됩니다. 영풍이 생산하는 이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는 폐 배터리에서 이 팩이나 모듈 단위에서 곧바로 파쇄해서 조각낸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처리 공장에 드는 그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좀 단축할 수 있겠고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코발트 등의 이런 주요 금속의 회수율을 굉장히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금일 좀 많은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영풍의 이 건식 리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리튬 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망간 같은 이런 좀 희귀 금속들을 95% 이상 회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존 방식에서는 회수하기 어려웠던 리튬 또한도 공정 첫 단에서 집진 설비 통해서 90% 이상을 좀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전기차 회사들에서 장착 비율 늘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그래서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LFP 배터리 재활용 에도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기존의 이런 습식 방식에서는 LFP 배터리에서 리튬만 회수할 수 있지만 영풍의 이런 건식 방식으로 하면 구리까지도 함께 좀 회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완공하는 파일럿 공장 필두로에서 2024년에는 2만 톤 규모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까지 해서 연간 70만 톤 규모의 이런 배터리 소재 원료를 생산해서 5조 원의 좀 매출을 기대하겠다 발표를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런 IRA 발효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광물 수출국에서 국유화로 수출 통제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원 무기화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도 좋은 기회가 열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배터리 원재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급망 또한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풍 오늘 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집중됐지만 조금 더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풍 일단 김성환 팀장님 지켜보시는 종목이었고 이번에는 홍광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금일 동국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냉형 강판 가공 판매 회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신소재 사업 부각으로 공장도 증설하면서 지금 새로운 이슈가 생겼고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 전망입니다. 근데 금일은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 않았는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강 쪽에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회복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부각이 되는 업체여서 풍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는 사실 니켈 도금강판 쪽에 원래 특화되어 있는데 원래 그쪽에 배터리 케이스 자체 제조라인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또 실적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동국산업 자체가 워낙 실적이 좋고 지금 최근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 현재 구간 같으면 좀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금이 24%까지 올라갔다 지금 8% 마감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철강 이슈 거기다 신재생도 연관이 있고 거기에 최근에 새로 시작하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되어 있는 테마가 또 실적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 5,700원 정도 라인이 오게 되면 지지받나 확인하시고 다시 6,700원 라인 이상으로 보게 되면 돌파하게 되면 7,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오늘 시장 대비 워낙 강하고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관심 갖고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